고객님들 중에 를 처방해서 쓰는 분들은 이런 분 전혀 없어요. 모르면 늙고 알면 젊음을 유지한 사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갱년기 특징을 먼저 알아보나? 얼굴에 열이 오르고요. 땀이 막 비오듯이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고객님들 중에 로즈오또를 처방해서 쓰는 분들은 이런 증상 전혀 없어요. 전혀 없이 지나가요. 근데 안 쓰는 분들은 이 증상이 막 생겨요. 엄청 많아요. 또 심장에 불이 붙듯이 막 천불이 나요. 화끈거려요. 자기가 화난 것처럼 느껴진대요. 화난 게 아니에요. 이게 생리적인 현상.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발이 화끈거려서 밤에 잠들 수 없대요. 발이 따갑대요. 만져보면 발이 차가워요. 이게 호르몬 변동에 문제가 생긴 거죠. 발바닥에 땀이 하나도 안 나요. 발바닥에 땀이 나면 이 증상이 없어요. 그리고 화를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화내고 화낸 것이 막 너무 속상해서 막 더 속상하고 막 아, 경험하셨죠. 그리고 판단력이 좀 저하돼서 운전할 때 사고 날 뻔한 일들이 많고요. 그리고 집에서 뭐 하다가 까먹은 일도 많을 거고요. 약속을 까먹은 경우도 많죠. 그리고 우울함에 그 우울함 때문에 다 버리고 탁하 있고 혼자 있고 싶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폐경이 되면 여성분들이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쯤 되면 가족들이 다 독립하잖아요. 다 성인이 되지 않았나요? 아, 그쵸. 노산일 경우 마흔 넘어서 출산을 할 경우에는 아직까지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 폐경이 된 여성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 한 1년 정도 좀 안식년을 가지기를. 왜 주부들은 안식년을 안 주나요? 남자분들은 안식년이 있지 않나요? 퇴직도 하고 그렇죠. 근데 여성분들은 왜 안식년을 안 주나요? 저도 안식년 좀 주세요. 1년만 안 줘요. 제가 지금 안식년을 지금 계속 외치고 있어요. 계속 1년 미루고 있어요. 내년에는 이 안식년을 좀 주시려나? 그다음에 손바닥, 발바닥이 되게 건조해져요. 열이 많이 나고 화끈거리고 하다 보니까 두꺼워지고 검푸른 틈 튕해지고요. 이 각질이 두꺼워가지고 막 단단하고요. 이 만졌을 때 손이 너무 거칠고 이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코, 입, 눈 다 애기란 애기는 모조리 다 말라요. 침도 안 나오죠. 콧물도 잘 안 나오죠. 아침에 눈 뜨면 혓바닥이 막 타는 듯이 아프죠. 코안은 따갑죠. 눈 따가워서 늦잠을 못 자잖아요. 이 모든 것이 갱년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체력이 저하되고 피곤하죠. 온몸이 많이 많이 아프죠. 소화 안 되죠. 머리카락 얇아지죠. 빠지죠. 피부 탄력 없죠. 얼굴 이따만하게 커지죠. 얼굴이 커져갖고 아무리 주름을 피고 보톡스를 마저 더 커지죠. 살이 찌면 안 빠져요. 특히 유독 복부의 살은 잘 안 빠져요. 자, 로즈오또가 답입니다. 로즈오또 입욕제 7일의 기적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로즈오또 한 방울 입욕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면 레드와인 10ml의 로즈오또 한 방울, 40대는 한 방울, 50대는 두 방울. 네, 50대 이상이신 분들 두 방울이에요. 이것을 7일 동안 매일 해요. 전신 입욕하셔도 되고 반신욕 하셔도 괜찮아요. 자, 반신욕 하실 때는 타월을 한 장 갖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감쌀 수 있는 타월. 그리고 따뜻한 물 적셔서 올리고 또 내려서 따뜻한 물 적셔서 또 올리고 한 2, 3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보온을 해주시게 되면 되게 효과적이에요. 반신욕조가 작잖아요. 앉으면 그쵸? 이렇게 큰 타월 가져 들어가서 적셔서 올리고 적셔서 올리고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따뜻하고 땀도 잘 나요. 이렇게 7일 동안 매일 하는 거예요. 이후에는 이틀에 한 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르면 늙고 알면 젊음을 유지한 로즈오또 사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는 사용 방법입니다. 먼저 얼굴 오일, 바디 오일, 바디와 얼굴 같이 쓰는 천연 바디 오일 만들기예요. 이거는 바디도 쓸 수 있고 또 얼굴에도 쓸 수 있어요. 자, 준비할 것은 소독된 갈색 공병 100ml 준비하시고요. 자, 캐리 오일은 호바 골든 30ml, 칼렌듈라 30ml, 이브닝 프라임 로즈 40ml, 총 100ml 캐리 오일 준비하세요. 자, 에센셜 오일 알려드릴게요. 처방전. 에센셜 오일은 클라리세이지 8방울, 개똥쑥 8방울, 네롤리 8방울, 로즈오또 7방울 혼합을 해놔요. 이걸로 얼굴부터 어디까지 바디, 발바닥까지 바디 오일로 사용이 가능해요. 두피도 가능해요. 두피에 사용하면 머리카락이 풍성해지고요. 얼굴은 작아지고 이게 모공은 수축이 되고요. 턱라인이 많이 만들어지고 목덜미 잘 발라주시게 되면 목라인, 어깨 라인, 복부에 살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몸매 라인을 예쁘게 여성스럽게 만드는 처방전이에요. 오늘부터 해보세요.